우리는 남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냐면 일을 말할 수 없어요. 일부에서는 TV에 많이 나오니까 한복계 장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모순이에요. 허구입니다. 얼마 전까지 택시 운전사로 일했다는 소 씨. 모든 일의 시작은 우연히 태운 한 손님과의 대화였다고 합니다. 아.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광양시장 한복가게 합니다. 그 한복 오시면 아시겠네요. 박솔이 압니까? 네, 잘 알지요. 우리 한복, 기성 한복 사다가 택가리에서 상표가리에서 많이 팔아먹는 여자예요. 택가리요? 그 여자 참 나쁜 여자예요, 그러더라고. 그 손님이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박솔려 씨가 시장에서 기성 한복을 사다가 택가리 판매를 하고 있다는 남자의 주장. 만약 사실이라면 소비자 기망 행위죠. 기성 한복 상인들은 열이면 열면 다 사기꾼이라고 한다. 박솔려를 물어보니까 부가세라 그러준다 이거요.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안 지키는 거죠. 아하. 박솔려 씨가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그의 두 번째 주장. 그 최저임금도 연봉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2,500 내지 3,000이 초봉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100만 원 이짝저짝 준다고 이거요. 박솔려 씨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세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이어온 지 벌써 3주째. 남자의 폭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사실 아니겠어요, 이게? 박순려 씨가 이게 거짓말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고소도 안 하고 왜 그러고 있어요? 요즘 어떤 세상인데? 요즘 못하고자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리를 이렇게 해치세요? 당연히 믿어야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주장들이 너무 구체적이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네요. 그의 폭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박솔려 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성 아닌 명성을 갖고 대중적인 그러고 다니니까 쉽게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야. 바위가 박솔려고 계란이 본인들 소상인들이라고. 박솔려한테는 대항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 소상인들을 대신해 직접 이 어려운 싸움에 뛰어들었다는 소 씨. 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일까?